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강민구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유림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강민구를 향해서 아부의 극치다. 남인의 무슨 뭐 예법 이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이 강민구가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어버이라고 얘기한 거는. 라고 얘기하니까 영남 유림들이 나와서 남인의 예법 그런 건 없는 거다. 하고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성균관 유도의 경북도 본부가 있고 또 영남 유림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성리학의 거요인 퇴계 선생이 뭐 여자 관계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저 김준혁 그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이번에 이제 강민구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옛날에 예찬 씨가 노론 정권 뭐 이런 거할 때는 별로 답이 없더니 이번에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혁 의원이 그 얘기를 했을 때에도 유림들이 서울까지 그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등장을 했고 이번에도 굉장히 이 퇴계 이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음식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는 백종원 씨의 그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서 밀양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리마인드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은 서울을 제외한 밀양의 멘탈, 밀양 사람들의 사이콜로지는 완전히 조선 말기에 파괴된 정말 거친 남성 위주의 폭력적인 원시 상태, 로 돌아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안에서 무슨 학교 여자 선생님이 학부모를 포함한 일단의 동네 그 거친 남자들에 의해서 집단 성폭행을 조리돌림을 당하듯이 당했다 하는 사건 때도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야, 우리나라의 시골의 윤리 기준, 소셜 에틱, 사회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파괴된 거구나. 조선 후기에 그 사회가 마지막 단말마를 내뱉던 사회가 망하려고 마지막에 그 발악하던 그 과정의 습속, 도덕률, 남자들의 에토스가 폭발적으로 지금 나온 거다. 신안 밀양 사건. 밀양 사건은 뭐 지역에서 뭐 말도 못하는 관련자들을 낳은 사건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전 국민을 격분시킨 거는 근거 없는 JTBC의 공작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가 박근혜를 완전히 조작했다고 하는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정윤회를 데리고 호텔에서 놀았다. 오방색이 어떻고 박근혜의 사생활이 어떻고 박근혜가 머리를 따듬는 데 얼마 시간을 들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위 페미적 공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아주 뒤틀린 거 궁금증, 야 세월호 7시간에 너는 뭘 했나 그걸 밝히라 고 하는
한국 남성들의 야만적 폭력성과 야만적 궁금증이 폭발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 그러니까 밀양 사건, 신안 사건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의 포진에 있다가 박근혜 탄핵 사건 때총 그런 세력들이 응집이 되어서 박근혜를 유린한 것. 저는 그렇게 박근혜 탄핵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영남 유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태계 이황을 보호하고 났어요. 야, 참 웃기는 짬뽕이다. 그럼 이 단체가 지역의 미풍량 속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현대 한국인들의 도덕 수준, 지적 수준과 맞기는 한 것인가? 단순히 이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조선이 어떻게 망해갔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기억을 못하는 주자학의 오늘날을 주자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착오적 인간들의 결사체인가 하는 고뇌를 느낍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져서 하나의 상상의 퇴계학을 만들어 놓고 그런 윤리관, 조선시대 이퇴계의 윤리학으로 현대 대한민국의 윤리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감히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회의 발전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부산은 제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느낍니다. 부산은 굉장히 진취적인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도시. 부산에는 전국에 활기 있게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국제시장을 경영을 하고 미군 부대가 있고 미군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6.25 전쟁 때 폭발적으로 큰 도시. 이 도시는 태평양으로 열려 있는 도시고 대한민국 무역을 감당을 하고 대한민국의 무역은 전부 부산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무역을 감당을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식민지 독립국가가 태평양을 향해서 열려 있던 큰 창이었습니다. 큰 기지였고, 큰 무역항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몇년 전에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 체류하면서 느낀 것은, 야, 부산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의 시골로 대구, 경북, 안동 이런 식으로 또는 광주나 전주처럼 퇴행적으로 바뀌었나? 부산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부산의 가장 중요한 기념물에 하나는 정발장군의 동상이고 하나는 송상현 장군. 송상현 동네 부사. 임진왜란한테 바람처럼 부산을 다 내줬던, 부산을 너무도 간단하게 일제에 넘겼던, 부산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 제대로 방비도 못 해가지고 간단하게 부산을 열어주고 죽었던 패장들이잖아요. 다시 불러서 요즘 말로 파묘를 해가지고 곤장을 치면 곤장을 치는데 그분들을 또 부산의 상징적인 반일 도시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산은 반일도시가 되었습니다. 태평양으로 열린 도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반일도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무역항이 완전히 쫄아들어 가지고 반일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멘탈은 대구 경북과 전라도 광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산이 그 도시들을 끌고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들의 정신을 아까 안동 예법 뭐 이런 거 영남 유림 이런 세계관이 오히려 점철이 돼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처음 묻는 말이 정규제입니다 하면 아이고 어디 정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어디 정시다 그러면 몇대 누구의 손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도시입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영남 유림들의 정신이 완전히 관철되고 거기에다가 전라도 광주처럼 이상한 민주화에 나라 먹자는 풍토,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고 폐쇄적인 그런 도시로 더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동상이라는 건 정말 송상현, 부산진, 초량, 그게 제일 말하자면 개방의 선두를 달렸던 그 동네에 일본 대사관이 있는데 그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나무 집 앞에 위안부 동상, 징용공, 그 징용공은 가짜거든요, 더군다나. 그 가짜입니다. 가짜 징용공 동상에 위안부 동상을 떡 만들어서 반미 캠페인이나 하고 이런 도시로 떡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GDP가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런 도시로 바뀌어 있는데 그 도시가 잘 살면 비정상이지. 지금도 거짓하고 있잖아요. 가덕도, 안 되는 가덕도 공항 한다고 거기에 온 동네 주민들이 다 거기에 함몰돼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그 사기치는 건데. 기가 차지 않습니다. 부산만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밀양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부가 그렇고, 박근혜 탄핵했던 대한민국의 멘탈이 그런 겁니다. 제가 유림단체가 강민구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어버이라고 부르는 참 기가 막힌 북조선 노동당 같은 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기가 막힌데, 그 상대한다고 영남 유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영남 유림들의 에틱에 대해서, 도덕률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머리가 띵해집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어디에 갔나? 그 갑자기 중세인들이 막 나와요. 예? 조선시대에 찌들렸던 중세인들이 쭉 무슨 좀비처럼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느꼈던, 야, 부산이 어쩌다 이런 주자학적 도시가 되었나. 그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고 뻗어나가고, 부산에서는 적어도 바이링골, 일본어, 영어 정도는 아무나 쉽게 하는, 이런 개방적이고 열리고 세계인들과 대화하는, 부산에서 나면은 누구든지 시드니라든가 미국의 LA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국가들하고 교류하고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싱가포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는 한 번씩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고 뭐 그런 도시로 국민소득은 한 10만 불 정도 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되어 있고 뭐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았나? 반일 캠페인이나 하고.
제가 이 강민구 유림단체의 이 갈등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뒤로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당화하고 있는지,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거든. 국힘당은 아무것도 이런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국힘당은 독재가 소멸하면서 소멸해버린 당입니다. 정신 자체가. 독재가 소멸하면서 소멸돼야 되는데, 독재는 없어졌는데, 그 멘탈은 남아가지고, 독재자를 대리해줄 사람이 누가 없나 하고 보니까, 아, 윤석열, 아, 한동훈. 이러고 아직 있거든요, 그 멘탈이. 그러니까 독재가 소멸하면서 소멸하고 완전히 소멸한 다음에 새로운 싹이 나야 되는데 못 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꾸, 예? 죽어 없어진 독재적 어떤 취향이 맞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하고 계속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